다음 주 시장 예측인데 뭐 시장 예측이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 변동성이 조금 줄었거든요. 이번 주는. 그래서 그만큼 좀 안정된 시장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다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실리고는 있어서 지금부터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스로 둔 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자. 네,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현물에 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요즘에 그 코스피의 현물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와요. 뭐 환율 안정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물에서도 원래 매도 우위였는데 최근에 약간 매수 우위로 바뀌려는 성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선물이 매도보다 매수 우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현물이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좀 더 견인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보자.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인데 최근에 그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약간 자제하고 있다. 코인으로도 좀 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사실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위축된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위축됐던 거래 대금이 좀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면 고점을 다시 한번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좀 주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의 경계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포커스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 그 다음에 거래대금 회복 여부.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대표님의 그럼 전략과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사실 이거는 과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주식이 크게 빨리 안 빠지고 서서히 빠지면서 종목이 순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선물 포지션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풋옵션을 보고 있는데 풋옵션이 제가 정정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매도라고 적었는데 매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매수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이라는 거는 하락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그리고 그 목요일자 오전. 네,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빠졌거든요. 1% 정도 빠지면서 5일선 한번 깼어요. 네네. 이 나스닥의 불패는 최근에 5일선을 절대 안 깬다였거든요. 근데 한번 깼다는 건 뭐냐면 정고 돌파하고 이게 제일 얄미운 건데 정고 돌파하고 5일선을 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 매수 차익이 자꾸 보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정도 올려놓고 개인들이 정고 돌파하면 악성 매물 없을 것 같아 따라 붙으면 거기서 빼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 조심스럽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빼면 개인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쏟아지니까 뚫고 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입장을 똑같이 갖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종목이면 조금 나중에 사고 코스피 200 안쪽에 있으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중에는 코스피가 아니면 아예 그냥 번외 종목. 번외라는 건 코스피 200이 아닌데 거래소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니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직 고점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서로가. 그렇죠. 근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서 더 공부하고 싶고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가운데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 함께 오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 풍부하게 하고 저와 함께 좀 시장 헤쳐나가실 분들은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갈까요? 네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항상 한 줄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인포메이션과
다양한 어떤 시장의 접근 방법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수익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오늘 어쩌고저쩌고 다 갔습니다. 네, 그렇죠.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또. 에이, 근데 요즘에 이제 텐션을 좀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즐겁게 보시고 네네. 또 정말 재미있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 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